네, 2017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연속극 부문 남자 수상자는 돌아온 복단지의 고세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세원 씨는 돌아온 복단지에서 불곡진 인생의 한정욱 캐릭터를 내공있는 연기력으로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연속극 남자 부문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는 고세원 씨입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올해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데뷔한 지가 20년 되는 해거든요. 20년 만에 연기로서 상을 받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이렇게 뜻깊은 해에 이런 상을, 큰 상을 주신 MBC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 저희 돌아온 복단지의 마주희 작가님, 그리고 권성찬 감독님, 현솔린 감독, 그다음에 서민정 감독, 그리고 김세웅 촬영 감독님, 그리고 우리 영훈형 조명 감독님, 그리고 호흡이 긴 연속극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든 상황도 많은데 같이 호흡을 잘 맞춰준 강성현 씨, 그리고 또 여기 앉아있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드라마 마무리를 잘해준 송선미 씨,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FE엔터테인먼트 김현철 대표님, 그리고 이용철 부사장님, 최두성 상무님,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오상혁 팀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정 실장, 그리고 룰루의 정난영 원장님, 그리고 지하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기 인생에 처음 받는 상인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또 좋은 연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